수국이 꽃 색깔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꽃송이가 제법 커져서 정말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송이가 좀 크게 펴 있는데 보라색으로 예쁘게 보입니다. 범부채도 꽃이 이제 예쁘게 피기 시작했는데요. 이 범부채는 이렇게 특이하게 꽃이 이렇게 그 무늬가 있어서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꽃이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그 꽃도 특이한데 이 이파리 자체도 굉장히 그 쭉쭉 이렇게 그 뻗은 그런 이파리 모양이어서 이파리도 굉장히 예쁩니다. 범부채는 꽃 모양도 특이한데 꽃이 지고 나서 꽃잎이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여지면서 이렇게 집니다. 그래서 이 모양도 특이하고 예뻐요. 이렇게 지고 또이 범부채는 노지 활동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한번 이 자리에 심어 놓으면 해마다 포기가 커지면서 잘 올라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비 많이 오는 날 심었던 그 나타샤라는 프록스도 여전히 지금 예쁘게 풍차 모양으로 꽃이 피어 있고요. 꽃봉오리를 많이 올렸던 프록스가 또 다른 색깔의 프록스가 피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연 분홍색이고 가운데가 진한 분홍색 그런 그 색깔의 예쁜 프록스가 또 피었습니다. 제가 정원에 프록스를 이렇게 분홍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아주 진한 거의 자주색에 가까운 그런 색깔의 프록스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프록스가 상당히 밑에 그 줄기로 많이 번지기 때문에 다른 꽃과 같이 심으면 그꽃 쪽으로 많이 침범을 해서 제가 이 프록스는 요 밑에 이렇게 잔돼지라는 걸로 이렇게 막아서 정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름에 예쁘게 피는 겹삼잎국화 또는 키다리국화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키다리국화라는 말처럼 키가 굉장히 크게 자라면서 이렇게 국화 모양의 꽃이 피는데 국화보다도 훨씬 그 꽃송이가 탐스럽고 큽니다. 크고 예쁘고 이렇게 키가 커도 쓰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아주 높은 곳에서 꽃을 아주 예쁘게 피웁니다. 여름 내내 꽃을 아주 예쁘게 볼수 있고요. 이쪽에 루드베키아와 이렇게 어우러져서 키다리국화가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많이 이제 옮겨 심었거든요. 이 키다리국화도 상당히 잘 번져요. 잘 번져서 정원에서 보다가 너무 잘 번져서 번지는 것들을 옮겨 심고 이렇게 했더니 이쪽 경사지 쪽에 이렇게 예쁘게 피어서 훌륭한 꽃밭이 되었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노란색 그 루드베키아와 이렇게 겹삼잎국화가 이렇게 같이 펴 있는 이런 그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덥긴 하지만 좋네요. 중간중간에 그 끈끈이 대나무 풀꽃도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심었던 건데 씨가 떨어져서 매년 올라오는데 얘네들도 그렇게 폈다가 다시 이렇게 또 피고 해서 계속 볼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꽃밭이 너무 노란색으로 화사하고 예뻐요.
요거는 그 벌개미취라고 지금부터 가을까지 계속 예쁘게 피는 정말 예쁜 꽃입니다. 연보라색의 꽃이고요. 꽃대 꽃송이들이 계속 올라와서 아주 예쁘게 피는데 이게 지금부터 피기 시작해서 아마 이제 그 많이들 볼 수 있는 그런 꽃일 텐데요. 이 벌개미취가 굉장히 잘 번집니다. 잘 번져서 한번 심어 놓으면은 주변 꽃밭으로 다 번져 들어가서 상당히 이것도 곤란한 꽃이어서 제가 이쪽에 이제 루드베키아랑 그 키다리국화랑 같이 이쪽으로 옮겨 심었는데요.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옮겨 심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번져가지고 이 주변이 다 이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다 이 벌개미취로 뒤덮입니다. 지금은 몇 송이만 피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 것들이 다 벌개미취인데요. 이제 이렇게 봉우리가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 주변이 다 벌개미취 꽃으로 뒤덮입니다. 그러면 이 꽃도 상당히 예쁩니다. 이렇게 그냥 맨땅이라든가 이렇게 또 그 경사지라든가 이런 곳에는 이런 벌개미취를 심어놔도 참 좋습니다. 겹삼잎국화, 키다리국화가 아주 활짝 더 피어서 더 어우러져서 정말 예쁩니다. 키가 큰데도 쓰러지지 않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그 아주 그 국화, 탐스러운 국화 모양의 큰 국화 모양의 그런 꽃이 높은 곳에서 하늘하늘 피어있는 정말 예쁜 꽃입니다. 이렇게 이런 그 풀이 많이 나고 또 그 흙이 많이 이렇게 그 좀 유실될 수 있는 경사지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잎을 주로 보는 호스타들도 꽃을 피우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옥자마 골든 티아라 종이 그 연보라색 그 보라색 꽃을 피웠었는데 얘도 다른 종류의 호스타인데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제가 요거는 종류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무늬가 그 이파리 무늬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심었는데 이 자체도 꽃처럼 이렇게 이파리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잎만 있어도.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면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요거는 그때 그 옥자마 골든 티아라보다는 좀 연하지만 약간 그 보라색기를 띠는 그런 꽃 모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색깔의 꽃을 피웠습니다. 문빔하고 물빔도 지금 꽃송이들이 많이 올라와서 한창 많이 송이들이 피어서 예쁘게 보입니다. 얘는 수꾼 코스모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심어 놓으면 매년 올라와서 이렇게 여름 무렵부터 예쁜 꽃을 보여주는 그런 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한여름으로 가는 아주 이 더운 날에도 예쁘게 피어있는 7월에 볼 수 있는 꽃들을 여러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